그럼 이제 화장실 못 가고 막 이럴 때는 다른, 뭐 이제 도현 씨는 괜찮은데 뭐 다른 친구들은 막 물속에 둥둥 뜨기도 하고 뭐 그러나요? 여기가 북한이다. 쳐들어가서 은폐은폐 한 다음에 적성화를 보고해라. 그거를 하루 임종일 24시간 하게 되는데 낮부터 시작해서 밤에 밤까지 비트를 파고 은거지를 구축을 하고 또 조교들끼리 적으로 위장을 해서 또 여기 상급 부대에다 보고를 하죠. 통신 그런 훈련을 적지 종신 작전 어떻게 보면 생직주긴 하지만 실질적인 전시 대응 훈련을 한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주차는 뭘 하게 되나요? 마지막 주차는 가입교 때 받았던 물품들, 장구들을 다 반납을 하고 이제 직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수료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타령을 하지 않는 이상 수료식 같은 것도 하나요? 예, 수료식 합니다. 그렇게 수색 대원이 되기 위해서 11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 그 훈련 자체를 장교, 부사관, 병분들이 다 함께 받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훈련 받을 때도 뭐 계급 이런 체계가 있나요? 약간 좀 동기면 동기인 건지 아니면 장교, 부사관 서로 약간 계급상으로 약간 좀 이루어지는 건지 교육을 받을 때는 뭐 병이라든지 부사관, 장교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봤는데 그거는 교육을 받을 때고 그래도 생활실에 쉴 때는 그래도 해병대는 좀 기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막내가 할 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임들이 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해병대 수색 때 훈련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얘들을 청해서 정예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훈련은 빡세게 해도 같은 우리 해병 후배니까 약간 좀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분위기인 건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나마 으쌰으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다치지 않는 이상 다 이끌고 가는 편입니다. 이게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셨었나요?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건 지옥주죠.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첫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보호모터를 안 이어보다가 갑자기 드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다 또 첫날에 고무모터를 짊어매고 오리걸음을 시켜요. 그러니까 6명이서 한 팀인데 보트를 머리에 쥐고 걷는 것도 뛰는 것도 하고 오리걸음을 한다고요? 뚝배기! 그게 가장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리걸음만 한 게 아니라 뭐 무수면 훈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옥주 아니 그 지옥주는 일단 5일 동안 무수면이죠. 기본 아 UDT 지옥주와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근데 자는 건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추위도 참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더위보다 추위에 좀 강한 스타일이라서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것보다 추위보다는 오리걸음 할 때 그 앞으로 안 가면은 또 발로 그렇죠, 그렇죠. 발잖아요. 무게 한 순간 삐끗한 거예요. 제가 그치, 무게가 100몇십 킬로 되니까 보트가. 근데 제가 조교 때랑 교화 때 봤는데 시간이 보니까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훈련을 약간 지도하고 뭐 가르치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 때는 한 30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시간을 보니까 10분도 안 하는 뭔가 좀 허무했죠. 그래도 지역 때 퇴교를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합니다. 의지박약인 교육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다쳐서 퇴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화장실을 또 못 갑니다. 화장실 아예 없잖아요. 그 필드에서 그 훈련 필드에서. 예, 맞습니다. 뭐 화장실 가려면은 바다, 페달질 할 때, 입수할 때 바지에 싸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또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상에서 마려울 때 할 수 없이 다 바지에 온데. 근데 저는 대변은 안 마려웠어요. 워낙에 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엄청 적다 보니까 이 지옥 때도 밥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완전 제한 대식처럼 아주 극소수로 먹는 예 맞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거기 뭐 설명에 나와 있는 걸로는 원래 본 식사량의 절반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받은 거는 한 끼당 한 초밥 두 피스 김도 하나 준 게 아니라 반장을 줘요. 아, 그러니까 일반 맛김 이만한 거 반장 준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냥. 그럼 이제 결국 지옥주에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추위도 견뎌야 되고 화장실도 그냥 아예 그 이게 24시간 5일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그 5일 동안 흘러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생긴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가침이란 게 있습니다. 가침? 가침. 예. 가짜로 지침한다. 예, 가침. 약간 한 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게 한 제 기억으로는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 9시였나 그때 한 시간을 재워줍니다. 하루에 한 시간.
예. 아. 근데 그 자는 게 자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때 한 시간 동안 가침을 하면서 또 심야 훈련 네. 준비를 하죠. 교관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붙어서 로테이션 돌면서 이제 교육생들을 완전 케어하시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화장실 못 가고 막 이럴 때는 다른, 뭐 이제 도현 씨는 괜찮은데, 뭐 다른 친구들은 막 물속에 둥둥 뜨기도 하고 막. 아, 근데 이게 하기 전에 다들 이 뭐 선배들이나 선임들이나 다 듣고 온단 말이에요. 시옥주 그 사이렌 울리기 전에 네. 화장실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다 비우고 가려고. 아무튼 이제 5주차 지옥주가 제일 힘들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수색대가 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수료를 다 했어요. 그럼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대 배치는 어느 지역이 배치를 받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자대를 배치된 상태에서 수색교로 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기초 7주가 끝나고 예. 휴가가 잠시 나가죠? 안 나가죠. 훈련소 병이나 부사관이나 장교분들이나 네. 일단 기초 부사 훈련을 받고 예. 그 실무 배치를 하는 날이 있어요. 예. 그때 마스크를 아. 하면 컴퓨터로 배치 뺑뺑이 그게 자기 부대인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포항이라든지 예. 제주도라든지 뭐 진해라든지 이렇게 싹 그죠? 배치, 예. 배치 받고 거기서 그때 딱 포항 1사단, 2사단은 강화도, 6여단은 백령도, 예. 또 연평도 또 교훈단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대 배치는 이선 뺑뺑이로 컴퓨터로 정해졌고 네. 정해진 상태에서 수색대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수료를 한 다음에 원래 있던 뭐 강화도 뭐 연평도 이렇게 그쪽으로 배치를 붙게 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이미 기초 군사 훈련을 수료를 하고 예. 자대 배치를 받았잖아요. 예. 그럼 일단 자대로 뿔뿔 흩어집니다. 예. 교육이 그 365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1년에 한 기수가 예. 있으니까 예. 뭐 UDT나 SS는 한 기수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해병대 수색대 같은 경우에는 총 3차수가 있어요. 아, 1년에? 예. 1년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자대를 같이 갔다가 예. 이미 선임분들은 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네. 제가 만약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예. 그러면 그 기간에 맞는 그 날짜를 자대에 가서 기다리다가 날이 다가오면은 그 수색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게 1차가 될지 2차가 될지 3차가 될지는 알 수가 날짜에... 없다. 일제 날짜가 맨날 랜덤이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군사 훈련 7주를 받고 실무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아, 예, 맞습니다. 자기 턴에 맞는 수색 교육이 열리면 그때 맞춰서 이제 수색 교육을 갔다가 다시 수료를 하면 그 배치받았던 원래 자대를 배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 수료하는 순간부터가 진정한 이 수색 요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해병 수색대 혹은 또 특수수색대 예. 세부 특기가 또 있나요? 예, 병과는 다 수색이지만은 또 수색 안에서도 자신의 책을 또 나눠줍니다. 이 수색대는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간부님들께서는 뭐 팀장, 예. 부팀장 역할을 맡으시고 예. 또 대원들은 수색정찰병, 통신, 척후폭파, 예. 정찰 자격 이렇게 또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럼 혹시 도현 씨는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계셨나요? 아, 저는 정찰 저격수였습니다. 아, 정찰 저격수? 예, 맞습니다. 아, 그럼 해병대 특수수색대 이제 저격수 출신이셨던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럼 병대도 저격수를 하셨고 나중에 하사로 임관하시고 나서도 저격수를 하셨나요? 아,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입영 때부터 병일 때까지 정찰 저격수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전무하사로 임관을 하게 된 경우에는 예. 그냥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서 자기가 맡았던 걸 그대로 껴안고 가요. 그렇죠. 그게 특기니까 특기고 더 잘 알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도현 씨께서는 이제 정찰 저격수로 입영부터 병장까지 생활하시고 예. 또 그 특기를 계속 살려서 전문하사까지 하셨던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평소 예. 팀은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장교, 부사관, 병분들 3개 주로 막 이렇게 팀 활동을 하시는 건데 아, 예, 맞습니다. 그럼 서로의 약간 좀 한계 같은 건 괜찮나요? 그러면 장교분들이 그 기싸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팀원으로서 딱 리더는 인정해주고 막 발 대어주는 막 이런 게 있는 건지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예. 라는 곳에서 간부는 적이다 예. 이런 말이 근데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같은 분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더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받을 때 요즘 그 핫하잖아요. 그 이근 대리님께서 인정 문제에서 수색교도 똑같습니다. 아~ 교육 받을 때 다 있는데 집을 입고 막 청소 같은 거 안 하고 막 좀 나몰라라 하고 목소리도 작게 내고 크게 통틀어서 교육을 좀 잘 못 받았다. 아, 네. 되게 중요합니다. 생활과 실무생활 잘 하려면
교육받을 때부터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춰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정확할 때까지 꼬리표로 그렇죠,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병으로서 동기 입장에서 서로를 잘 아니까. 이 해병대 시작대를 가시려는 분들께서는 기수가 낮든 아니면 높든 간부든 다들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다 열심히 하고 뺑이라고 하나요? 네. 뺑이까지 않고 청소하다 열심히 하고 다 같이 하면은 그냥 전역할 때까지 이 사람 다 인정해주고 그럼 이제 그 특기를 어떻게 보면 갖게 되는 건데 그 팀원 자기 직책이 부여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특기는 이게 어떻게 배정되는지 또 이거를 뭐 제가 정찰 제격하다가 난 통신이 맞는 것 같다 바꿀 수 있는 건지